초등학교 때 처음 씨름을 시작한 성화 씨는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씨름 선수로 활동했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성화 씨는 학창 시절부터 좌중을 휘어잡을 만큼 끼가 넘쳤고 타고난 체격 조건에다 실력까지 갖춘 미래가 밝은 씨름 선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시합 있으면 시합 나오고 상금도 타오고 이렇게 이제 큰 대회나 해도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씨름 선수 생활했다는 그런 이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았었는데 99년도 12월부터 2000년 9월달까지 그 한 불과 한 10개월 사이 교통사고 세 번이 났지요. 뭐 두 번째는 그나마 좀 뭐 이렇게 귀가 좀 심하게 다치고 뭐 절단이 되고 있는데 봉합이 잘 되고 있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굉장히 사악하게 났죠.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한 1년 정도 입원해 있다 보니까 막 근력도 떨어지고 지방이 뭐 40% 넘어가면 초고도 비만이 되는 거죠. 그럼 1년 이상 하니까 거기다 수술 많이 하고 막 거기다 또 뭐 우울증도 오고 술 먹으면 폭식하면 아주 초고도 비만이 되는 거죠. 오랜 병원 생활과 한순간에 장애 진단을 받은 성화 씨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동생을 위해 누나 수임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동생 몰래 노래자랑에 신청서를 냈다. 4년 전 경력자 함께 무대에 올라 찰떡 호흡을 자랑했던 남매는 인기상까지 거머쥐었고 올해 특집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전국에 김의 남매를 알리게 됐다. 이제 저건 너 당연히 우리 건 줄 알아서 웃음 준비한 사람 웃음을 줬어. 지금 웃고 있잖아. 상한지 인상 대만. 저 인상 말. 시군동행 화면 속의 수임 씨는 수상자가 호명이 될 때마다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살신 성인상 퍼지려 하기 전에 호명과 동시에 화면 속에서 뛸 듯이 기뻐하는 수임 씨와 성원 씨. 세상을 다 가진 듯 남매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액자. 근데 그때 당시 왜 표정이 왜 저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상한 게 받아준 첫 번째 너 그래도 그런 모습이다. 두 번째 아이고 마 이제 아닌갑다 우리 상은 아닌갑다 생각이 이제 인상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가면 새롭지 또 흥분되죠. 다시 한번 저런 기회가 있으면 뭐. 또 나오고 싶은 거. 이제야 생각이 난 듯 성화 씨의 양복을 보여주는데 아니 저게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옷이지 뭐. 옷이지 그럼. 태민이 뭘로 보였는데? 이불로 보였는가? 태민이 이불 만들어. 입어보세요 태민이. 남매의 권유에 담당 PD도 직접 입어보았다. 옷 내지 마. 진짜 핀다. 인증. 수임 씨의 결혼식 때 입기에 맞춘 성화 씨 양복. 당시 170kg에 허리가 62인치의 양복을 맞추려니 옷값도 만만치 않았다. 결혼 예단비 400만 원 중 250만 원이 고스란히 맞춤비로 들어갔다. 이 대회로 수임 씨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고 성화 씨는 잃었던 자신감을 찾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마트에 나타난 남매.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철부지다. 그럼 이름 타고 가시지. 쪽지를 보니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 당근. 말봐. 당근. 말봐. 당근. 말봐. 세 개 하면 되겠나? 수육은 삼겹살 안 맞더라. 궁합이. 네. 기름이 많이 많으니까. 그 이거 봐. 이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동장군이 오기 전 김장을 하려나 보다. 뭐야? 이제 출발. 출발. 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투철한지 직업 정신. 굿세. 모자 코너 앞에서 멈춰선 남매. 또 다시 장난기가 발동했다. 아! 유기사 운전해. 유기사 운전해. 무시여? 그날 오후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다.
정작 김장은 어머니와 소임 씨 둘이 하지만 온 식구가 둘러앉았다. 양념장이 배추님 말고 조카 얼굴에도 버무려진다. 김장하는 날이 그렇듯 방안이 떠들썩하다. 배추 속에 양념을 바르면서 쭉쭉 찢어먹는 김치 맛이야말로 김장의 백미. 모두 한입씩 먹자. 언니 씨가 경인이에게도 먹여준다. 슬그머니 외삼촌 눈치를 보는 경인이. 배추 이 꼬리. 네 삼촌한테 먹어도 되는가 물어보면 먹나. 배탈아. 어떤 음식도 경계할 시점이니 외삼촌의 으름장이 매섭다. 짐싸네. 다 먹자. 어, 김싸고. 알라고. 김싸 집에 갈까? 집에 가시나? 먹어보시면 다 먹는데 뭐 됐다. 유나, 너 동생이 김치 또 얼마나 하게 더 주나? 집에 이제 간다면 진짜. 잠깐의 실수가 도로함이 타부를 부르는 법. 유혹을 떨쳐버리는 연습이 더 필요할 듯하다. 다이어트 문제를 두고 조카와 삼촌의 신경전 속에 김장은 조용히 끝났다. 다음 날 김치 한 포기도 이웃끼리 나눠 먹어야 제맛. 차 안에 도시락과 김장김치를 실어주고 돌아서던 어머니. 차를 향해 뭔가를 던지신다. 지금 뒤에 한번 다치고 나 엄마 걱정이 돼갖고 일하러 가는데 무사히 잘 갔다라고 던졌어. 팥 던졌어. 애군이 덮치지 말라고 매일 아침 던지는 한 줌의 파달. 설령 그것이 누군가는 미신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향한 엄마의 기도는 한결같을 수밖에 없다. 아침나절 공사 현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들을 실어왔다. 성화 씨 손엔 단단히 움켜져야 할 삽바 대신 이름도 낯설던 건축 자재들이 들려져 있다. 씨름 기술처럼 자재를 들인 요령까지도 터득한 지 오래다. 또다시 차를 몰고 가는 성환 씨. 트럭이 도착한 곳은 고물상. 빈 페인트통이며 쓰고 남은 자투리 자재들을 팔 요량이다. 현장에선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들이지만 고물상에 오면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고철이다 보니 무게가 꽤 나간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건 경량 공사할 때 검증에 들어간 자재인데 그자 로스 난 거죠. 로스 길이가 안 나오니까. 오, 짭짤하다. 만족치 않네. 밖에 나오면 다른 할머니가 쭈어가니까 내가 뭐 오는 길에 그냥 이거 해갖고 조카들 까다도 사줄 수 있고 안 되면 내 모욕대에도 되고 괜찮죠. 알뜰하기까지 한 성화 씨는 나무랄 데 없는 남자다. 성화 씨가 바삐 어딘가로 걸어간다.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 그 친구 결혼식. 바빠서 옷도 못 갈아입고 봉투만 좀 재주어야 돼. 하객들로 붐비는 식장 안.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로 모자를 눌러쓰고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성화 씨. 급하게 온 만큼 축의금만 전달하고 돌아갈 생각인 것이다.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얼떨떨한 신랑에겐 눈인사만 건네고 돌아선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조심하듯 식장을 서둘러 빠져나오는 성화 씨. 내색은 안 했어도 노총각 심정이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아, 부럽죠. 그냥 부러운데 뭐 일단 부러움은 부러움을 끝을 내야지. 현실이니까 그냥 뭐 어찌겠습니까. 돌아서는 성화 씨 발걸음엔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가득하다. 비빔요 시름장이 시름장. 성화 씨의 꿈과 희망이 자라던 곳, 졸업한 학교를 찾았다. 체격이 크고 막 이러니까 자 뭐 이렇게 뭐 흔한 덩치는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뭐 인기라기보다 뭐 조풍이나 가든지 수학여행 가고 이러면은 노래 한 곡씩 부르고 이러면은 노래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니까 춤을 춰도 뭐 덩치 없이 몸도 유연하고 뭐 그런다고 막춤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 유행하던 뭐 댄스춤도 추고 이러니까 좀 특이했나 봐. 그래서 뭐 소풍 가는 날엔 여학생들이 김밥 도시락을 싸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성환 씨. 오늘따라 그 시절이 그립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자신에게 닥친 비극이 원망스럽다.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이 언제 모래바람이 덮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노래자랑에서 1등을 거머쥐면서 수임 씨는 지역가수로 14년째 활동 중이다. 요즘은 동생과 함께 섭외 요청이 온다. 예, 여보세요? 예. 아, 야, 갑작스럽게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몇 시쯤에 그 하는 거죠? 아, 오후쯤에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들 뭐 동생하고 내하고 테레비 노는 거를 보고 참 보기 좋다고 내일 좀 오만 이렇게 해줄 수가 없냐고. 저는 항상 봉사를 단체로 다니니까 해줄 수가 있는데 동생을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엄마 일하는데 한 번씩 가다 저래 만나가 상봉하죠 모녀지간에. 뭐하는데 화분에 물 주나 뭐하노 잡초 뽑나. 청소한답니다 청소. 남편의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어머니. 씨름선수로 승승장구하던 아들마저 사고로 잃을 뻔했으니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하다. 의약품 엄마는 아니었어도 어쩌면 성화 씨는 지금보다 더 건강했을지도 모른다. 병원에 한 네 군데가 다섯 군데를 갔어. 갔는데 그거 다 안 된다 하면서 그 의사들이 없어서 안 된다 하더라고. 우리 아들은 그래가 너무 다치가지고 완전 20불망인데 그래가 만자 죽는가 싶더라. 운명은 왜 이렇게 모질고 무서운지 어머니는 눈물을 속으로 삭혀왔다. 운동도 잘하고 했는데 그래 옛날 지난 그런 이야기 한번 봐. 그래도 안 죽고 저를 살아가 있는 거면 고맙다고 생각하지. 고맙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하러 댕기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가족들 저를 이제 지나니까. 생사의 기로에 섰던 아들이 지금처럼 무사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감사하다. 그날 저녁 인내는 쓰되 그 열매는 달다했던가. 10살 경인이는 고달픈 다이어트를 통해 인내심이 뭔지를 배우고 있다.